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무려 43%나 올랐던 시가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15%가량 올랐던 토닉스 파마슈티컬스, 또 11%나 올랐던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스, 이렇게 세 종목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천연두 및 천연두 백신 개발사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린, 기린의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주말 동안 큰 이슈가 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앞에서 살펴봤듯 관련주마저도 급상승을 했던 원숭이두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 히릿과 함께 원숭이두창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알아보시죠. 렛츠 히릿! 주말 동안 이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발 원숭이 두창, 전 세계 확산, 또 다른 팬데믹 등화 긴장, 벌써 15개국 뚫렸다, 원숭이 두창 백신까지 맞아야 하나. 주말 동안 이슈가 되었던 원숭이 두창은 전 세계에서 80여 건의 감염 보고가 있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감염 보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영국에는 20명, 포르투갈에는 14명, 스페인에는 무려 3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소수자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뭐 감염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확산했었는데요. 일부 성소수자가 있었긴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WHO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모임, 축제, 파티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두창 감염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동요하는 이유는 바로 2019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이죠.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27명이 발생하면서 확산됐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코로나죠. 19년도 12월 말에 이렇게 기사가 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를 겪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숭이 두창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한다고 여러 가지 자료나 뉴스를 봤는데 정말 너무 징그러워서 그래서 사진은 따로 첨부하지 않았고요. 사진을 진짜 너무 많이 봤더니 눈을 감아도 동그라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주로 발병하는 병입니다. 1958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원숭이한테서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관찰되면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주로 동물과의 접촉으로 전파되게 되는데 기도, 눈, 코, 입,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한다고 합니다. WHO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치명률은 3%에서 6% 정도 되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사율이 10% 정도 가량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은 사람끼리 감염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전문가들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의 전파력은 코로나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태도가 바뀌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직 불안한 점과 코로나도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에서 발병되는 풍토병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이한 점은 현재 감염자 대부분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한 적이 없고 아프리카에서 수출되는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설마 아니겠죠? 자,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피로감, 그리고 발열이 시작된 후에 얼굴을 시작으로 다른 신체 부위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잠복기는 통상 6일에서 13일을 보고 있고 최장적으로는 21일을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 2주에서 4주 동안 증상이 지속된 뒤에 몇 주 내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행인 건 기존 천연두 백신이 예방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천연두 백신 관련주가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런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누든 바로 다음 팬데믹 후보는 천년두 40년 전 사라졌는데 왜?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바로 한 달 전 기사인데 천년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년두는 두창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팬데믹 사태를 예견했던 빌 게이츠가 바로 2017년과 지난해에 천년두가 유행할 거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생화학 테러로 인한 천년두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웬 생화학 무기지? 라고 생각이 들죠. 지난 9.11 테러 발생 이후에 천년두 바이러스가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비록 실패로 결론나긴 했지만 과거 소련에서도 인류가 처음으로 생물학 무기로 개발을 고려했던 것이 바로 천년두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예멘에서 천년두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던 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생화학 공격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러시아의 존재도 천년두 바이러스 가 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이유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설마 싶다가도 설마 싶었던 전쟁도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게 조금 야 이거 진짜일까요? 자, 그런데 예전부터 천년두 같은 두창에 대해서 테러나 생물 테러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두창 백신을 보관해서 냉동한 상태로 비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지만 이번 원숭이 두창은 전파력도 크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팬데믹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살짝 걱정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을 바로 에피데믹이라고 한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딱 여기까지 이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는 아직 감염된 사람은 없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 중인 천년두 백신은 약 3,500만 명 분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은 원숭이 두창을 국내에서도 진단하는 게 가능하다며 상황에 따라 관리 대상 해외 감염병 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끝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니까 뉴욕시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염력이 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처럼 밀접한 접촉이 없다면 전염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마스크를 권고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마스크 회사들이 다 주관한다는 뉴스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분간은 마스크 회사의 인공호흡기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변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숭이 두창까지 유행하게 되니까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아 이거 가도 되나? 라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에 관련된 종목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관련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관련주로 뽑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HK이노 국내에서 천년두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빵 튀어오르고 시작한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미국의 키메릭스라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천년두 치료제의 핵심 중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미셀도 오늘 빵 튀어오르고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두 백신으로 중남미 국가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두창과 관련된 종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 3가지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 외에도 당연히 관련주로 많은 주식들이 엮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한 흐름을 보여주는 테마주를 하실 때는 항상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했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단검사와 검체, 치료 방법이 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만약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투자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꼭 관련된 주식이 맞는지 꼭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래요. 자,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깔끔하게 공부해 봤는데요. 당연히 물론 별일이 없겠죠?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관련 주식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 종목들에 투자하세요 라는 의미의 영상이 아니라는 점,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영상이었다는 거 강조드리고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릭과 함께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빠이요.